자, 후삼국까지 나오는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청정기를 꽂고. 자, 신라말의 사회동요 볼게요. 신라말이, 응? 신라말. 신라말. 8세기 후반부터 소수의 진골이에요. 진골이.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했다.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면 얘도 센데 왕말을 왕 우습게 보겠지. 그지? 이 밑에 놈들이 세다라는 거는 왕이 왕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어. 이런 분 얘기에서 아기가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하려고? 결국 왕 죽네. 그지? 결국 왕 죽어요. 무열한 게, 그죠? 무열한 게 왕이 세습이 무열왕부터 순수혈통이, 그지? 이제 끊어진 거지. 그지? 끊어지고, 이제 뇌물왕 게 요 자식들이 왕위를 올라가네. 비살됐어. 이제 완전히 그지? 아, 내가 왕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어떻게?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됐어요. 완전히 나라꼴이 어떻겠냐? 위에 놈들이 저러고 있으면 개판이겠죠? 그죠? 개판일 거예요. 주요 반란으로는 김원창의 난하고 장보고의 난이 있습니다. 귀족들의 읽어볼게요. 김원창의 난. 9세기 전반에, 그죠? 공주의 도덕이에요. 김원창이 무열왕 후손인, 아까 무열왕이 이제 단절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열왕의 후손이래요. 그럼 왕이 될 만한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무열왕이 왕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된 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김원창의 난이에요. 알았죠? 장보고의 난은 청해진 완도에서 그저 세력을 키운 장보고가 중앙의 왕위 다툼에 관여한 거야. 관여한 거야. 자기도 한번 찔러본 거야. 일단은 왕위 다툼을 한다라는 건 무조건 뭐예요? 반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모야 무조건. 그지? 그죠? 실패했습니다. 얘는 불만을 품고 반란을 하고 얘는 왕위 다툼에 참여한 거예요. 그죠? 참여한 거예요. 관여했다라고 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자. 지방민들의 봉기. 아유, 지방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네요. 배격은 귀족의 농민 수탈이 심화됐어요. 귀족들이 농민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또 국왕도 귀족들도 사치를 벌였어요. 농민들 거 그지 혈세를 뜯어다가 지네들은 사치를 했어요. 게다가 엎친 듯 덕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흉년까지 있네. 얘네들이 살 수 있겠어요? 드디어 일어나겠지. 정부가 세금을 독촉합니다. 지들이 막 돈을 막 쓰는데 나라에 돈이 있겠어 없겠어? 지네들만 돈이 개인 재산이지 국가 재산은 다 퍼먹어가지고 그지 눈먼 돈이라서 다 퍼가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금을 누구한테 독촉했겠어? 농민들이지 뭐. 귀족들은 세금 안 내. 응? 특권층이잖아. 양반도 안 냈잖아요. 그죠? 지방민들이 그지 뭐예요? 못 살겠다. 엎어보자야. 그지?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원종과 애노애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전국 각지의 지방민 봉기. 북원에서 양길, 죽주에서 기원, 완산주에서 견원이, 견원이 나오네. 그지? 양길, 북원에서 죽주에서 기원. 적고적은, 그죠? 붉은 바지를 붉은 고쟁이? 뭐 이러잖아. 그지? 바지잖아요. 바지를 입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네. 수도 금성까지, 그지? 근처까지 쳐들어올 정도면, 그지? 장난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죠? 적고적도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자. 옆에 자료 1번이에요. 신라말 중앙에서는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치열해요. 특히 해공황이 피살됐어요. 왕위 쟁탈전 심했죠.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됐죠. 중앙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일어나죠. 또 정부의 세금 독촉들, 그 다음에 귀족들이 수탈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봉기가 잇따랐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방 통제력도 약화됐어요. 아까 뭐가 제일 먼저? 원종과 애노애난이 이게 1등이었죠? 889니까. 그 다음에 양길의 난을 그 다음으로 보고 아까 요거는, 그지? 아까는 요거는 반란이고, 그지? 반란이고. 자, 기헌의 난도 상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길의 난은 아까 북원이라고 써 있었죠. 그저 북원이 원주고, 양길 죽주에서는 기헌, 그죠? 저기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완산주, 그죠? 완산주에서는 누구? 견헌. 요거까지 이렇게 있으면 견헌, 그지? 맞아? 이거 이렇게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원, 견헌. 원종에노 양길, 그지? 이렇게 나왔어요. 신라 말에 사회가 혼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후족입니다. 후족. 성장 배경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됐어요. 왜? 돈도 없는데, 그리고 귀족들이 지네만, 그지, 나라만 안 들고 지네들도 왕 돼볼까 이러잖아요. 얘네들 다 한끗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어요. 대부분 촌주, 아, 지방에서 잘, 그 촌에서, 그지, 잘 나가는 사람이죠. 또 중앙에서 좀 밀려서 낙향한 귀족들, 그지? 군진 세력, 군사 요충지에 설치한 특수행정구역으로 폐강진, 청해진도 군진 세력이네요. 아까 장 보고 나왔던 거, 그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군진이다, 그지? 군진 세력, 또 해상 세력, 초적 세력, 초적, 풀초자, 산적 같은 거예요.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해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 반란군. 알겠죠? 초적 세력. 써놔라. 초적. 정의를 써놔라. 쓰세요.
자, 농민을 뭐로 썼어? 자신의 군사로 썼어. 호족들은 또 세금도 걷었어. 지 동네에서는 세금도 걷고 또 뭐도 써? 성을 써. 그리고 지가 성주래 또는 장군이래. 지방을 실질적으로 나라처럼 지배했어. 이 뭐야? 실질적 지배야, 실질적으로. 거기엔 걔가 왕인 거예요. 육두품 세력과 또 선종 승려랑 함께 뭐예요? 누구랑? 두 세력과 함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육특품 볼게요. 골품제로 인해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어서 당에 유학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문이나 종교 방면에서 그 위로는 못 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골품제도 표 있었잖아요. 앞에, 그지? 여기 앞에 있었던 거. 육두품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비세까지. 이 위에 거는 못해. 응?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최치원은, 육두품 세력의 최치원. 육두품의 불만은, 진골만이 그저 권력을 독점해요. 골품제 모순 중앙 귀족이지만 육두품도 중앙 귀족이긴 해요. 근데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어. 어디까지? 아찬 이상은 안 된대요. 아찬 이상은 안 된대요. 아까 거기 아찬이라고 써 있었나? 그지? 아찬 이상은 안 돼. 아찬까지야. 대아찬이 될 수가 없어. 파진찬, 그지? 잡찬, 이찬, 이벌찬 이런 걸할 수가 없어. 그지? 자색 옷을 못 입네. 한마디로 진골은 다 되는데 불만이 있겠지. 얘네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얘는 진짜 다 하고 싶겠지. 그지? 같은 귀족이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둔을 하거나 또는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이 호족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그런 거야. 대표적인 인물은 최치원과 최승우, 최언이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왔어요. 신라에 돌아와서 진성여왕한테 신무십조의 개혁안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법률 아니야, 이런 법률 아직 통과 안한 거를 아니라고 그러지, 그지? 이걸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 누가 반대했겠어? 징계는 육두품이잖아. 진골귀족이 기득 세력인데, 그지? 찬성을 하겠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된다는 경문으로 유명하대요. 최승우, 후백제 성장에 기여하고, 최원인은 고려의 깃들만에 기여했대요. 그 다음에, 뭐까지 봐야 되나? 새로운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에요. 그죠? 새로운 사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육두품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죠? 똑같죠? 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지? 어수선해. 새로운 사상이 유행했대요. 새로운 사회 건설해야 된다라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났어요. 일부 유학자들이 유불선 3교, 유교, 불교, 선, 도교 같은 거지, 그지? 이런 거에 조화를 추구했대요. 선종 볼게요. 선종은,
정신 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한 게 선종이래요. 정신 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깨달음. 전통적인 권위도 부정하고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된대. 권위도 없어. 그럼 누가 좋겠어? 호족 좋아하겠지. 얘네 아직 중앙 귀족이 아니야. 그지? 얘네들도 좋아하겠죠. 자, 선종 구산이 성립됩니다. 봅시다. 선종과 관련된 종파 가운데 대표적인 선종 중에서 대표적인 9개를 얘기한대요.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았대요. 선종 승려들이 세운 대표적인 9개의 사찰을 구산 선문이라고도 해요. 알겠지? 선종 구산이에요. 뭐 이게 9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라말 경전 신라말의 경전과 교리 연구를 중시했어요. 누가? 교종에서는. 그지? 이게 지금 중가 보네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선종이에요. 알겠지? 교종과 선종 구분할 수 있겠죠? 선종은 지방 호족하고 백성이 환영을 했어요. 호족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선종 구산에 사찰이 생겼어요. 이거 다 호족들이 돈을 댔겠지? 그지?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과 탑비가 많이 제작이 되었대요. 승탑하고 탑비가 많이 제작이 되었대요.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도선에 의해서 보급이 된게 풍수지리설이다. 산세나 지형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 풍수지리설이에요.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과 지방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대요. 경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중요하겠어? 호족이 좋아하겠지. 미륵신앙. 새로운, 그지? 미래의 부처가 미륵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거야. 밑에 봅시다. 후삼국 볼게요. 견원. 아까도 나왔었죠? 견원. 뭐요? 전국 각지 지방민 봉기 할때 견훤도 나오죠. 어디에? 완산주. 어디? 전주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호족이겠죠. 견훤이 무진주에서 성장했어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했어요. 무진주랑 완산주가 이 사람의 그지? 주부대네요. 서남해안을 지키던 군인 출신이에요. 신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무진주 등의 여러 성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흑해를 건국했어요. 전라, 충청, 경상,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중국, 일본과 외교 관계까지 맺고 원신라를 공격합니다. 후고구려는 양길의 아까 양길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죠? 맞죠? 양길. 북원, 어디에? 원주에 양길이 잘 나갔는데, 궁예가 그지 부하였는데 자립을 했어요. 송악을 도읍으로 건국했대요. 궁예. 신라의 왕족이에요, 왕족. 왕건 부자랑, 왕건, 그죠, 부자와 중부지방의 호족을 기반 세력으로 했어요. 통학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하고요. 점차 지가 미륵불이래. 그죠? 또 가혹한 통치를 해. 아, 미친놈이 가혹한 통치까지 하니까 쫓겨나겠지? 그지? 철원으로 천도를 합니다. 국호를 태봉, 마진이라고 하고요. 새 관제도 마련해요.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대요. 강원, 경기, 황해도 일대까지 세력을 떨쳤습니다. 자,
철원, 그죠? 송악이었다 철원으로 가죠. 그죠? 완산주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건 원래 있던 거가 이렇게 줄어든 거고, 그지? 여기가 새로 생긴 거야. 신라말의 혼란을 이용해서 견원과 궁예가 나라를 세우면서 후삼국 시대가 됐어요. 견원은 요짜게. 해상 세력 더하기 농민군을 기반으로. 궁예는 왕건 부자랑, 그 다음에 중국 지방의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후 고구려를 900년과 901년이 세웠습니다.